장애인들을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직업재활기업이 보령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인데요. 장애인들이 보다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보령시로부터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 지회가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모든 생산 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업 재활을 통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지난 2002년 설립된 이후 현재 40여 명의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또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인격적 성숙과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생산된 제품들은 단순 임가공 제품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습득을 통하여 우수한 제품을 생산 중입니다.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장애인들의 정성이 깃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더욱 특별한데요. 일반 업체의 제품과 견주어도 품질의 우수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여 줌으로써 장애인들에게는 고용의 기회 제공 또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정성 그리고 기술력이 담겨 있으며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재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주요 제품 중 꿈돌의 복사용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며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장갑 인가공 사업으로는 계기, 미싱, 포장 등을 하고 있으며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직업에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직업 생활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직업재활을 꿈꾸며 취업을 희망하는 이용장애인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개인에게 적합한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장애인 모집은 만 18세 이상의 보령시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분야로는 복사지 생산 및 납품, 장갑 인가공, 직업 적응 훈련생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을 통해 초기 면접을 갖고 적격성 결정을 위한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선정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 직업 적응 훈련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령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비전처럼 행복한 일터, 성장하는 일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터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보령의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과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하는 보령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그 활약상을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 봅니다.